장관, 청와대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정상 간의 어떤 합의도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남북 간의 합의는 국회에서 정해주신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를 조약하는 조약은 아니다 하는 말씀의 외교부로 동의를 합니다. 국가가 아니라서 네. 북한은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헌법 그리고 말씀드린 그 남북 관계 발전 법상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상은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이중적 입장 아닙니까? 특히 장관께서는 유엔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고위직에 근무한 바 있는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엔은 국가연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니라고 외무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겠습니까? 남북 간의 그런 어떤 틀에서는 그 서로 특수한 관계라 이렇게 합의를 했고 특수한 관계죠. 네. 남북관계법에 따라 군사 합의는 재정 부담이나 입법 사안이 아니므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국무회의를 통해서 셀프 비준을 해도 된다는 청와대 주장에도 동의하시겠네요. 예, 정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남북관계법은 그렇습니다만 헌법 정신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서가 단순한 문서라면 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 국무 장관이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하라고 생각하십니까? 폼페이 장관의 그 통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충분히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저와 통화 직후에 그 미국 내부의 소통 절차를 좀 점검을 한 결과 다시 전화를 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그 뒤에 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많은 성과를 얻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두 번째 통화가 끝났습니다. 미국이 군사 합의서를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실상의 조약으로 봤기 때문에 외교부 사안인 조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아닌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들어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보는데 장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이것이 조약이다 아니다 하는 논의는 그 통화 내용에 전혀 없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할 당시에 강 장관은 국방부에서 이 군사 합의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그 시점에 통화 당시에는 충분히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충분히 보고를 받고 그럼 저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 내용을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지금 답변을 했고 그 미국 내부의 그런 어떤 소통 절차를 좀 점검을 해보라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폼페이오 장관 측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군사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악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강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내용을 제대로 모른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이 알면서도 이 내용을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해상 완충 수역 설정, 호사경 및 기동 훈련 금지, 호문 폐쇄, 전술 훈련 금지, 비행 금지, 공중 정찰 활동 중단 이 내용들이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안전 보장에 저촉되고 헌법 제66조의 영토 보전 의무에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국방부 측에서 보다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강 장관이 물었는데 왜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해요?
다만 그 남북 관계에 관한 합의는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별도의 기준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 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입장을 제가 헌법 제 60조, 헌법 제 66조 이 내용에 대해서 강장관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군사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보다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 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세약급이 전달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어 있는 군사 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부정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험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 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 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관해서 체결 기준 동의 등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 영토권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반드시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게 혼자 결정하고 혼자 비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이것은 이런 제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정부 성격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적 함의가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안보에 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적들이 다 있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는 군사적인 합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다 더 상세한 답을 드리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군사적 합의는 남북 간 긴장 완화가 기본 목적인 그러고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합의에서 안전 보장, 국가 간의 그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속 합의를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수정 및 발효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입법과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참이 설정하는 작전 인가구역 설정 등 군사법령, 의료한계선 등 해양수산부 관련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선박의 정선, 검색, 납포권 제한 등 우리의 입법권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남북관계법 즉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모두에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상으로 외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법체계에 대한 그 유권 해석에 있어서는 중부 부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